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함양을 일로 그냥 딱 들어다 놨습니다. 함양 사과와 함양 배, 함양 꽃관까지 다 일로 모시고 왔는데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 대국생은 처음이죠, 여기? 처음이에요. 아, 다 둘러봤나요? 다 못 둘러봤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같이 이제 주차장하고 선대 회장님 묘소 묘소도 보고 있는데 좀 감명 깊었고 그죠? 이런 공장에 공단 안에 이렇게 선대 회장님 묘소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네. 처음이죠? 네, 네. 자, 이거 지금 제가 가서 지난번에 촬영해 왔는데 네. 다 잘 팔렸다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네. 문자를 남겨도 안 와도 아무 말 안 하는 이거 다른 데 장사꾼들은요 문자 줬는데 딱 답 안 오면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러진 않아요. 기다려주셔가지고 네 그죠. 근데 이거는 무슨 사과죠 이제? 네. 이 사과는 이제 지금 딱 같은 제철인데요. 네. 감홍 사과예요. 감홍? 예. 감홍은 네. 그 특징이 사과가 좀 큰 편이고 맛이 상당히 단맛이 많아요. 단맛이 많고 이제 그 좀 맛이 좀 깊어요. 그래가지고 매니아층이 딱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감홍 사과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5%밖에 안 먹어봤대요. 왜 그러냐면 생산량이 그만큼 적은데 왜 생산량이 적냐면은 재배가 그만큼 까다로워요. 아~ 네, 재배가 까다로워서 저희가 근데 도전을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저는 알아요. 어떤 사과가 맛있는지 금방 알거든요. 같은 감홍 사과라도. 그런데 요게 지금 분류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까이 좀 와주실래요? 화면에. 요건 뭐죠? 이건 뒤죽 박죽이고 네. 마른 기수도 있고 네. 좀. 네. 못난이 흥과. 못난이 사과. 못난이 사과예요. 네, 못난이 사과는 이렇게 그 봄철에 네, 네. 그 솜털이 벗겨져가지고 네, 네, 네. 추위 냉해 때문에 그죠? 이건 맛있는 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네. 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마른 기수도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크기가 들쑥날쑥 네, 들쑥날쑥해요. 네, 네. 또 되게 좋은 데 기수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예요 근데? 이거 3만 5천 원. 3만 5천 원? 네. 아 이거 싸다. 이거는? 이거는 가정용인데 네. 마른 기수는 아니고? 마른 기수는 아니고 조금 못난이보다 이뻐요. 못난이보다 이쁘긴 하고 이렇게 살짝 있긴 해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데 네, 네. 가정용으로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4가 15가 해가지고 이제 선물용인데 예. 가정에서 드셔도 예. 예, 무난해요. 어, 이건 선물용이면서도 좋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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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12과 이제 13과 이 정도는 8만 5천 원. 8만 5천 원. 예. 어, 이게 더 싸요? 예, 7만 5천 원, 8만 5천 원. 아, 이게 개수가 더 많은 게 더 싸네? 예, 예. 아, 그렇군요. 키로수는 넉넉하게 드리고, 예, 예. 5kg 기준인가요? 7.5kg인가요? 5kg 기준이고, 자, 제가, 저는 맛있는 거 알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터숙터숙한 건 다 맛있는 거예요. 저는 요런 사과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이런 거. 자, 제가 한번 작은 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물약 사과기 때문에 저 그냥 먹습니다. 닦지 않고 먹어볼게요. 맛있어! 먹어봐야 맛있어. 내가 농사 질 때 그 맛이야. 와! 저는 제일 꼭대기에 달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너무 맛있다! 이따가 우리 여기 멤버십에 오신 가족들 다 맛을 보게 할 텐데 다 놀랄 것 같아요. 이 맛에 진짜 시식용 갖고 오셨는데 당도 측정 한번 해봐도 돼요. 당도 측정기도 가져와. 너무 맛있어. 와, 당도 측정기도 있어요. 이거 드시는 거 드시는 거 잘라가지고 그럴까요? 여기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도 착즙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넣나요? 스타트? 18.1. 와! 18.1 일부러 나온 건가요? 와! 20%도 나오고, 보통 이 정도가 나와요. 제가 이걸 먹는데, 이쪽에 당도가 조금 덜하고 이쪽에 당도가 더 심했어요. 아, 그럼 덜한 쪽이었거든요. 이거 덜한 쪽이었어요. 예, 예, 맞아요. 이쪽이 더 달았어. 이거 어떻게 맛있어서? 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먹으라고 선물용으로 갖고 왔어요. 이거 뭐죠? 저희가 집에서 이제 그 먹으려고 이 못난이보다 조금 더 못난이로 저희가 이제 즙을 짜는데 사과만 짜면 좀 서운해요. 그래가지고 비트를 넣어서 짜봤어요. 먹으려고. 제가 이제 우리 먹어봤어요. 그때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지금 또 먹어볼게요. 한번. 이거 이렇게 따르면 돼요. 이렇게. 잘 따시네요. 제가 사실 비트의 맛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흙냄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비트 맛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왜 비트 같지가 않고 사과가 지금 이렇게 단 거를 먹었는데 이 당도가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색깔도 한번 보여요. 아, 색깔 한번 볼까요? 와우. 와. 색깔이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는 게 있고 너무 맛있어. 자, 요거 여러분 이건 판매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판매용은 아니고 저는 이거를 먹고 싶으면 저는 이분에게 저기 가서 어디지 거기? 식품 가공 가공하는 데 가서 이걸 짜다 달라고 부탁하면 아마 짜다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배즙도 그러고 저는 짜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여러분도 짜다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훨씬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시식을 한번 시켜보고 제가 뭐 저 혼자 먹고 맛있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어? 위에서 잘라서 직접 시식 한번 해볼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저희가 카면을 껐다가 다시 켰는데요. 이 사과를 여기서 어디서 찍었냐면요. 요 보세요. 여기 운동장. 저게 금강송이랬는데요. 우리 선대회장님께서 심어놓은 게 지금 그 연륜이 저렇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서 여기서 우리가 축제도 열리고 그랬거든요. 이제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요 앞에다가 청년 일자리 만들어서 컨테이너로 수십 개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 사우나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축제도 아마 이쪽에서 많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로케하고 여기서 촬영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 박사님. 네, 오늘은 메밀을 안 팔고 네. 어? 함양꾼을 도와서 네, 네 사과를 네. 사과하고 배하고 네. 막 섞어놨네. 자. 자, 얼른 드셔보시죠. 아우, 정종수님, 네네. 예쁘신 분. 맛있다. 이거 어떻게 잘 파셨어요? 네, 지금 먹었는데요. 네.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런 사과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이야, 어떻게? 최고. 여울님도 맛있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우, 오 박사님도 한번 드셔보셔요, 맛있는지. 여섯 가지 먹었고요. 여섯 가지 먹으셨어요. 네, 먹어보신 분들이 여기 네. 사진 저기 전화번호하고 다 찍어가지고. 아, 정말? 네. 그러셨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먹고 네. 예, 전화번호 다 찍어갖고 주문한다고. 아~ 제가 또 사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배워서 또 열심히 설명했어요. 아유 역시 오 박사님 네 메밀은 또 딴 분들이 선전하잖아. 네네네. 아이고 우리 메밀은 뭐 다른 분들이 다 팔아서 돈은 나르시더라고요. 아유 네. 여기도 많이 갖고 올걸 그랬어 그죠? 아니에요. 아유 뭐 다 주문하셔요. 어머 그쪽에는 아까 쓸어놓은 건데 갈증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맛있어. 빨리 드셔보세요 이거. 빨리 드세요. 나는 콩가팔로 갔다 왔어요. 아니.
아니 맛을 평가를 해주셔야지 빨리 드시고. 안녕하십니까? 어 이거 드셔. 주문하시면 돼요. 주문하세요. 아이 우리 정장희 대표님. 자 드시고. 정장희 대표님 빨리 이거 드시고 평가 좀 해주세요. 평가해 주셔야 돼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 우리 저기 팬클럽한테 대답. 너무 맛있어. 아 드셔보시고. 아 하나 빨리 드셔보세요.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아 평가해 주셔야 돼요.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 네. 아 옷감도 아주 그냥.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 정장희 대표님이 말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네, 네, 네. 아 맛있어요? 친구 하나 들고 왔어. 어 뭐 그래 빨리 오시고. 진짜 살살 녹아요. 진짜 녹아요? 네. 아.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어디 사가요 이게? 함양. 함양 가몽사가라고. 아 진짜 맛있어. 아 어떻게 알았어? 주문하세요. 네. 와. 이걸요. 사과들 드세요. 배들 드세요. 여기 배우 가족님들 사과 드시고 배 드세요. 사과 드시고 배 드세요. 사과 드시고 배 드세요. 빨리 오세요. 이쁜 분 오세요. 빨리. 이쁜 분 오세요. 배 드셨어요? 아, 배. 이거 먹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회장님, 이거 보면 진짜 다리선이 안 생겨요. 이건 아까처럼. 아,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응. 응? 배는? 나금님! 진짜 이거 갈변 안 되네? 여기 없어요. 이거 시각검은 지 오래되는데도 갈변이 안 돼. 진짜 맛있다. 이제 그만 깎아도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뭐 이따까지 충분히 먹고 남겠네. 원래 갈변 내나 안 되나 제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러게. 지금 이거 해놓은 지 언제인데 갈변이 안 되네.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사과는 진짜 터쑥터쑥한 게 맛있는 겨. 제일 맛있는 게 이런 겨 이런 거. 터쑥터쑥한 거. 그럼요. 이것도 못난이 사가면 주문 들어올까봐 걱정이다. 그러죠. 한점 판매, 한점 다 몰약배, 몰약사과예요, 이게. 얼른 삼수 발라, 삼수. 아, 여러분들 사과 드세요. 배 드세요. 사과 배 드세요. 누구신가요? 배승적입니다. 어, 누구야? 아니 나는 알고 지금 아니 저 멀리서 안 보였어 멀리서 안다고 내가 아니 아가씨인 줄 알았어 아니 아이고 저기 우리 보람양이 봐야 돼 어? 보람양한테 한 말씀 어? 보람아 엄마 안산에 처음으로 왔다 사랑해 아니 보람이 얘기하면 내가 눈물 나 자 이거 사과 한번 드시고 평가 좀 하세요 빨리 네? 아, 응? 진짜로 평화해 주셔야 돼요. 어떤지? 새콤도 있고 달콤도 있고 아삭아삭하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네. 진짜 맛있어.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새콤 달콤이 다 있네. 그죠? 네. 여기 진짜 맛있네 이거. 배도 평가해 주셔야 돼요. 나금님 내 배. 배야. 너 나금님 네. 내 배. 아까 나금님 불렀는데 얼마냐고 배. 유튜브에 억수로 많이 나오겠네, 내가. 이거 빨리, 이거 배 한번 드시고 평가해야 돼. 이 배 평가해야 돼요. 배 평가해야 돼, 배. 아니, 배도 평가해야 돼요. 곶감을 얼마에 하는지 이거 알려주시라고. 이거 평가 좀 해주셔, 배. 저요? 응. 이 배는 저는, 너?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배야. 아, 진짜? 내가 진짜로 맛있어요. 어. 탑배를 알거든. 이게 화선배거든요. 아~ 화선배하고 이게 황금배거든요. 어~ 저는 이 두 개를 다 먹어봤는데 어.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9월달에 먹는데 어~ 정말로 맛있어요. 9월달에 어. 먹으면 눈이 먹다가 하나가 어디로 가도 몰라. 아하~ 그 정도로 맛있어요. 이야. 아유 맛있어요? 예예. 예. 아유 아유 인사는 그게 인사야 언니? 그게 인사야.
어떻게? 먹었어. 먹고 왔어? 이거 평가 좀 해주셔야 돼. 반가워요. 이거 이 언니는 거짓말을 못해야. 사과 어떤 맛이요? 맛있다. 사과 맛있어. 거봐, 맛있대야. 근데 이 언니는 거짓말 못해야. 어 맞아, 거짓말 못해. 여기는 거짓말 못해. 거짓말 못해. 아우 전사님 어때요 맛이? 맛 좋아요. 맛있어요? 네. 아유 어서 맛집 보시고 평가하셔 빨리. 우리 아유 우리 형사님 이거 빨리 드시고 평가 좀 하셔야 되는데, 어? 평가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엄청 어. 많이 먹었거든요. 어. 그거 나금님네 배요? 나금님네 배 평가 좀 하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껍질이 너무 연하고. 네. 아, 여기. 네. 물이 꽉 찬 게.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 껍질도 안 깠어, 전부. 맛이 어떠신가요? 맛을 드시면 평가 좀 해주세요. 이쁜 분이 평가하면 더 맛있어. 맛있어요? 아우, 이 멋있으신 분이 평가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 아우, 빨리 드세요, 빨리. 드셔보시고 평가하세요.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아, 이거 얼마냐고, 빨리 물어. 못나니? 못나니 35,000원, 가정도 55,000원. 맛을 드셔보세요. 이거 몰약배예요, 몰약배. 몰약사과. 우리나라에서 5%밖에 안 먹어봤대요, 사람들 아직까지. 응? 사과. 우리나라에서 이 사과.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언니, 100만불짜리 미소. 100만불짜리 미소, 언니. 평가 빨리 봐야 돼, 이거. 아, 잠깐 찢어줄게. 이거 사과. 오빠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엄마요. 정말 달라. 천안에다가 너무 맛있어. 산삼 뿌린 거고 산삼. 아, 산삼? 어, 산삼에 어쩐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무유황이야. 유황도 아닌데. 단맛 진짜 천안의 단맛. 희한한 단맛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단맛 못 먹거든. 그 맛이 아니고 정말 맛있어.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 너 또 가지러 온 거죠? 네. 여러분, 언니 이거 볶아 말만해. 이거 배집하고 사과집하고 달라요. 이거 너무 낙이 섞였다 이거. 지금 볶아 말만하고 지금 물어보고. 배집에 사과 오면 사과집 알려주고 사과집에 매운 분위기 알려주세요. 아, 예. 서로 알려주셔야 돼 이거. 언니 먹었어? 먹었어. 일찍 왔나 봐 그래도? 아니 늦게 오셨어. 언니 즙즙 먹어봐. 즙. 배달도 가져가고 이거 가져가고 가져가. 나 이렇게 지금 이 못난이가 진짜 맛있는 건데 이 못난이는 선물용은 안 되고 자기가 먹는 거야. 아니야. 혼자 주세요. 어우, 빨리 일로 와. 여기 진짜 먹어봐야 돼. 일로 와봐, 진짜다, 이쁜 사람들. 빨리. 일로 와봐야 돼. 아저씨, 밥 먹었어요? 예. 아저씨, 밥 먹었어요. 자, 한 사람은 배를. 일로 와봐야 돼. 아까 커피 안 먹었나? 한 사람은 배를 먹고. 한 사람은 배를 먹고. 왕금배. 왜 어떤 맛인지? 낙원이. 이걸 찍히는 거야. 맛있어요? 일로 와요. 달콤하고 이거 사과를 엄청 사랑한다. 단단하고 국감집 먹어봐요. 기회처럼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 하세요. 실례합니다. 사과 드세요. 맛있어요. 실례합니다. 그만으로 사과하세요. 사과가 맛있대요. 이게 9월 달에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야. 한 건배. 한 건배. 네. 여기다 놓은 거 보다 여기까지 다 나오고. 저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럼 얘 치워야 돼. 그래야지 제가 나와. 오 박사님네 사과 배가 또 자기네 건 못해. 내가 모른다. 이거 왜? 나는 내 거를 어디 앉냐? 우리 어디 앉냐? 언제 내? 명수님 빨리 와 이거 드셔야 돼. 사과. 예예. 종이 있는 삼남매도 다 왔어요. 어디서? 이거 올 거야 이제. 다 먹고 왔대. 일찍 와서 그거 먹어야 돼. 일찍에 다 싸가지고. 사과 드시고 내주세요. 나 저거 뭐지? 사람들이 각 가방 속에 넣는다고 안 풀리고 이따 자리 앉았을 때 하나씩 달라진대. 골고루 먹어야지 그냥 독특한다고 사람들이.
드시면? 비스킷스미? 꼬꼬마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꼭 가면 정말 맛있어. 못 먹어. 넌 왜 갖고 가는 거야? 꼭 가. 몇 시야? 몇 시? 아니다, 얼마 안 남았네? 저거, 아이디를 모르셔. 내가. 몰라요, 안 나와. 아, 그렇구나. 그만 찍고 이제 힘자. 어? 뭐라고? 좀 해주세요. 오, 진짜 따가워. 정말 주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는 남자분들도 잘 드세요. 과일 안 드신 남자분들도. 들으셨죠? 김 대표님 드시고 맛좀 평가해 주세요. 예, 예, 예. 저는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드시고. 이거 매면 우리 아기 그래서 드시고 이거 전화번호 하나 따가셔가지고 주문해서 드세요. 뭐 잘하는 거예요? 어머, 나 주인인 줄 알았어. 아우야, 안 먹으라. 애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안 밑에 있어요? 어, 안 밑으로 가야 되구나. 맛있어. 야, 이거 하나 먹으려고. 드시라고.
계속 보여주세요. 절로 나가면 안 잡히셨어요? 저 혼자 드셨습니까? 아, 좀 먹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예예. 잘 계십시오. 이거는 뭐 현금 사가고 이거는 뭐야? 화산. 화산 사고 아니 화산 수배. 화산배, 화산배. 상관도 달달한데? 여기 제 맛이 나 지금 사가지고 있잖아. 오늘 몇년 5월 달에. 맛있어. 배를 잡숴보세요. 이건가? 요거 하고, 예, 그거 하고, 그거 잡숴보시고. 이거는 화산배라고 그래요. 아, 그게 화산배. 화산배예요. 요 색깔 또 되게. 물약 줘가지고. 예, 예, 맞아, 맞아. 물약. 근데. 是我喜欢的。